지금처럼 치면은 스퀘어 스탠스 할 때보다 이 탑스윙 회전력을 좀더 강하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냥 왼발로 가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렇게 준비. 하나, 둘, 일어나고 그렇게 준비. 자, 오픈 앉아보세요, 한번. 거기서 왼발 발끝만 돌려보세요. 이렇게요? 다시. 발 살짝 앞으로 던진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앞꿈치 축으로 뒤꿈치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여기서 뒤꿈치 축으로 앞꿈치가 나가야 돼요. 이렇게 네, 되는데요? 그렇게. 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이 보폭에서 좁아지게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 약간 넓힌다 생각하고. 골반을 더 열면서 들어갈게요. 한번 더. 하나, 둘, 두. 그렇게 하면서 체중 살짝 앞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근데 이렇게 찝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보다 살짝 앞으로 나간다 생각하고. 하나, 둘. 네, 그렇게. 나중에 완전히 찬스포 떴을 때는 그만큼 많이 나가면 돼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가면 돼요. 근데 공이 빠르게 올 때는 잡아놓고 회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몸통 회전만 가지고. 잡아서 왼발 앉으세요. 하나, 둘, 왼발 던지는 거예요. 투! 한번 더. 너무 들어가지 말고. 앉으세요. 하나, 둘, 투!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투. 잠깐만. 지금은 이쪽으로 들어와요. 자, 보세요. 뭔가 좁아진 느낌이잖아요. 이게 뒤꿈치가 들어와서 그래요. 앞꿈치가 나가야 돼요.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그래야지 더, 그래야지 이 허리가 열려요. 그렇게, 준비. 자, 앉고, 한번 더. 앉고, 쭉, 한번 더. 앉았다가, 쭉, 오케이. 그리고, 조금만 더 옆으로 빼세요. 옆.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약간 세미 오픈 스탠스 만들어 놓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일자로 나란히 넣으면 완전 오픈이잖아요. 네. 지금은 약간 세미지. 근데 아까 너무 앞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준비. 약간 옆으로 열어놓고. 오케이, 준비. 앉으세요. 하나, 둘, 쭉. 오케이, 준비. 앉고, 쭉. 네.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냥 왼발로 가지 말고, 오른발을 밀면서 왼발로 가야 돼요. 오른발 일어나는 힘으로. 하나, 오른발. 일어나는 힘으로 그렇게 하나 둘 오른발 일어나는 힘으로 그렇게 준비 오른발 일어나는 힘으로 들어가야죠 준비 앉았다가 툭 그렇게 준비 앉고 툭 오케이 앉고 툭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준비 오케이 다시 앉았다가 그리고 미리 뜨지 말고 어디야 몸? 미리 뜨지 말고 앉았다 일었다 하는 거 좋은데 자 네. 미리 떠서 신을 끊기 전에 상체? 동작이 자, 앉았어요. 네. 그러면은, 쉴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고. 자, 가만히, 쉴때 나가야 돼. 자, 가만히, 스윙 나갈 때. 네. 하체가 빠른 거예요? 아니면 몸 도는 게 빠른 거예요? 하체가 일어나는 거 자체가 빨라. 네. 준비. 가만히 있다가. 자, 눌러놓고 가만히. 하나, 둘, 땅. 그렇게. 자, 하나, 둘, 땅. 오케이. 하나, 둘, 땅. 오케이. 준비. 앉고, 그리고 오른발 미세요. 그렇게 준비. 앉았다가 미는 힘으로 준비 하나 둘 일어나세요 그렇게 준비 하나 둘 일어나고 그렇게 준비 하나 둘 일어나고 두 개만 더 일어나세요 자 오케이 마지막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그렇게 그래서 스퀘어 할 때도 가만히 있다가 치료 했잖아요 오픈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으면서 눌러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힘을 모았다가 한 번에 나간단 말이에요 자 준비 왔다가 마지막 앉고 하나 둘땅한번더 하나 둘땅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치면은 스퀘어 스탠스 할 때보다 이 탑스윙 회전력을 좀더 강하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잡아 돌리는 힘을 그러면 내가 스윙 스피드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부담 없이 마음껏 휘두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오픈할 때네 발을 잘못 잡겠어요 발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많이 쳐봐야 돼요. 그래요? 못 움직이겠어. 몸을 못 움직이겠어.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O, N 하고 네. 뭐야 딱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때 공이 날라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것도 마찬가지 그 바운드 잡는 것 때문에 많이 터보고 많이 몸으로 느껴야 돼요. 이 오픈할 때 실수 보통 이제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약간 스핀 걸리면 오다 말잖아요. 네. 오픈 가만히 잡았는데 막 공이 안 있어요. 와요.
특히 이렇게 빠져버린다거나 이런 상황들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일단 아직 뭐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이 치면서 대충 어디 떨어지겠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픈을 먼저 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픈이 잡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근데 공이 오면은 그걸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 정도만 잡으면 돼요. 너무 오래 잡지 말고. 잡는 게 너무 길어져도 이게 오히려 파워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짧잖아요. 네. 자, 오픈하려고 했는데 공이 짧아요. 그럼 그냥 들어가면 돼요. 오픈하려고 했는데 짧아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스퀘어로 바꿔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짧으면 그냥 집어넣고 길면 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센터 쪽으로 한다. 그럼 랠리할 때 잡아서 이렇게 치고 사이드로 오면은 잡아서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이 두 개만 칠 줄 알아야 돼요. 네? 저번에 오른쪽으로 네. 나가는 거랑 지금처럼 왼발 던지는 거랑 두 개만 할 줄 알아야 돼요.